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그릇 요리로 파김치 딱 한 그릇만 담아보겠습니다. 요거는 마트에서 다듬어서 포장된 거고 250g짜리 한 팩입니다. 파김치를 좀 먹고는 싶으나 한 그릇만 담아서 익혀서 드시고 싶은 분은 오늘 제 레시피를 봐주시면 됩니다. 한 줌이거든요. 딱 한 줌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먹기 좋게 조금 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썰어놓고요.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요런 한 그릇 요리 이런 거는 주로 왕초보를 위한 요리기도 해서 조금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까 하는데요.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. 이렇게 요 정도로. 3스푼 넣습니다. 저기 물인데요. 생수입니다. 2스푼 넣습니다. 자, 액젓입니다. 멸치 액젓입니다. 2스푼 넣을게요. 진간장입니다. 1스푼 넣겠습니다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는데요. 저는 올리고당입니다. 이렇게 2스푼 넣겠습니다. 파김치에는 굳이 뭐 마늘을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파가 향이 강하기 때문에. 그렇지만 오늘은 바로 겉절이식도 되고 익히면 파김치도 되는 걸로 먹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 쓰겠습니다. 반스푼. 이렇게 두면은 요 지금 맛이 굉장히 좀 짭짤하거든요. 근데 저 파가 하나도 양념이 안 되고 안 절여진 거잖아요. 파김치이기 때문에 약간은 짭짤하게 해야지 파가 들어가면서 절여지면서 익혀지면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파김치는 이렇게 겉절이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. 그리고는 아까 썰어뒀던 파를 넣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딱 한 그릇만 만들어서 익혀 먹겠습니다. 몇 시간 뒤에 숨이 죽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요 숨이 복 죽어 있습니다. 파김치가 다 된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. 양념이 아주 촉촉하게 잘 됐죠. 이제 파김치가 딱 한 그릇 나왔습니다. 여기다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딱 한 그릇 쪽파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